글로벌 라이브 핵심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순서. 장도장님과 함께 도장 깨기.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네. 아유, 우리 장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네. 그 저녁이 참 푸근하고 네. 마음이 편해지고 설령 막 저 주식들이 다 핏빛으로 막 물들어도 장도장님 얼굴만 뵈면 그렇게 또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장이 빠지는데도요? 아, 이거 상관없어요. 아, 장이 아무리 빠지고 뭐 폭락을 해도 네. 장도장님만 보면 그냥 마음이 네. 고향이 온 것처럼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그러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료를 보기 전에 조금 전에 네. 사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네. 그 10월 15일 날 TV 토론 2차 토론을 2차 토론 예, 그 TV 토론 위원회에서 네. 버추얼로 한번 해보자 온라인으로 네.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의 안전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받았었으니까 예, 아직까지 그 나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가 봐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네. 10월 15일은 온라인 하자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네. 조금 전에 트럼프가 반대 의사를 던지면서 아 직접 만나자. 예,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얼굴 보고 시간 낭비다. 예, 시간 낭비다라고 네. 얘기해서. 상당히 TV 토론 위원회가 곤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갖고요. 네. 10월 15일 날 어떻게 할지. 왜냐면 하면, 네. 그 안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워낙 또 비말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유리법 갖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네. 지금 아직까지 TV 토론 위원회에서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1%도 트럼프가 거절할 걸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아, 바이든은? 예, 그러니까 바이든 쪽이나 그 진행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예. 당연히 수락하지 않을까. 이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냐면 그때 오시는 모든 TV 스텝 같은 모든 분들까지 안전을 지금 이제 진행자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담보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약간의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막 나온 기사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사는 이번에 그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네. 원래 82만 5천 건 예상했는데 84만 건이 나와주면서 아, 고용지표가 여전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실업자들이 좀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거의 두 달 연속으로 해서 지금 80만 건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언제 7자를 보여줄 거냐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10살이 좀 줄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진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믿고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맵부터만 보면 네. 제가 맵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맵을 딱 보여드리면 네. 딱 두 가지예요. 이틀치를 보여드리면 하나는 이제 오늘 장 끝난 거고요. 하나는 어제 건데 딱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아 이틀 거를 보여주신 이틀 거를 같이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딱 보시면 여기 아마존 하나 보시면 아마존이 언제는 3% 상승 네. 언제는 3% 하락을 보였는데 이건 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은 다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아하. 그 전날은 빠졌고요. 빠진 이유,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죠.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혹은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하고 해서 관련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잦은 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누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네.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루하루 휘둘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딱 이것만 보면 진짜 일희일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 맞습니다. 그림이네요. 한 번은 10%고 한 번은 10%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건 개별 종목이고요. 네. 보시면 업종도 역시 이게 바로 그저께 모습인데 사실은 거의 다 빠지는 그런 전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어제는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선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약간의 진득한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네. 이 그림인데요. 이때 보시면 빨간색 이때가 뭐냐면 트럼프가 나는 선거 끝나고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겠다. 하자마자 네. 예, 2, 3분 만에 급락하는 모습. 아, 이날 기억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날 갑자기 네. 트럼프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발동하겠다. 추가 부양은 전부 다가 아니고 네. 추가 부양책 중에서 일부만 네.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윗 두 방에 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정말 시장의 예측이 불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아무리 좋은 호재도 이렇게 악재처럼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사실은 네. 이제 대선도 중요하지만 추가 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너무 커갖고 이게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장이 확 빠져버리고요. 또 될 것 같으면 확 올라오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것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배팅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에 대한 배팅 하지 마시고 네. 포트폴리오 쭉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재미난 그림인데 하여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트럼프의 트윗에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가 제일 수혜자는 트위터예요. 트위터가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네, 다 보니까 트럼프의 뭐, 트윗에 집중하니까 네, 그 거의 뭐 하루에 네. 15번씩 막 올리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폭탄을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거기다 광고 딱 내면은 광고 효과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선거철 다가오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덕이겠죠. 트럼프가 트윗 날리면 또 그 트윗 보고 기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엄청나게 쓰고요.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트럼프 트윗을 아주 면밀히 따라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뭘 쓰면 언제는 또 트럼프가 쓴 글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걸리는 거죠 검열에. 근데 네. 이제 이걸 또 다 찍어서 올리고 왜 뭘 올렸을까? 뭘 올렸는데 잘랐을까? 이렇게 그런 거에 나와주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위터가 상당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번에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서 네. 이제 더 이상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누가 될까? 누가 되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까를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뭡니까? 90년 동안에 네. 20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연평균 10.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연평균이? 예. 딱 보시면 오른쪽으로 선을 쭉 가운데 긋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상승한 겁니다. 옆에 다 상승이죠. 근데 옆에 왼쪽으로 가면 하락한 건데 거의 하락이 안 보이죠. 안 보이고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후보가 대통령 할 때 이때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쭉 빠진 거. 이때는 대공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때 빼놓고는 한 번, 두 번 외에는 거의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선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누가 되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시지만 막상 되고 나면 시장은 다 올라왔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야 뭐 하나의 재미로 보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장은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바이든이 되면 혹은 트럼프가 되면 장은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앞에 그 전에 막 재밌잖아요. 선거 얘기하면 네. 그냥 재미로 가볍게 보시면 되지 뭐 갑자기 바이든이 되니까 기후와 관련한 것들 아니면 청정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매수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는 네. 그냥 점잖게 보시고 그냥 끝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일단 그래서 놀라운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3%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대단한 미국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예. 야 근데 어떻게 부시 때는 이렇게 안 오를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사실 뭐 그때는 금융위가 또 있었으니까 약간 조금 뭐 그랬지만 하여간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래요?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던 것뿐이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항공주에 대한 기사를 제가 정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항공주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JP모건 체이스가 항공주에 대한 의견을 무더기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1년 매출이 무려 50%가 감소할 걸 예상하면서도 근데 왜 그게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미? 예, 이미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아시겠지만 그 일부 국내선이라든지 한국 치면 제주도 같은 노선이 좀 활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됐죠. 예,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한 가지는 예, 약간의 이런 느린 회복도 있지만 네?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좋다. 지금 트럼프가 250억 달러를 항공사에 좀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항공사는 죽이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뭐 중요한 안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보와도 네. 관련이 있고 또 사실은 그 금융위기 때 수많은 항공사가 문을 닫다 보니까 네. 지금 남아있는 항공사는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아. 그 중에서 어쨌거나
델타항공을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델타항공을 네. 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델타랑 그다음에, 유나이티드가 제일 큰 데인가요? 미국에서? 델타가 1등이죠. 델타 1등. 네, 델타가 1등이고요. 네. 델타가 원래 잘 나갔던 이유는 정시 도착률이 거의 한 80% 이상. 예,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 잘 늦잖아요, 대부분. 늦게 오거나 지연, 예, 연착하는데 예. 지금 델타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항공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항공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피릿, 알래스카, 아메리카 항공도 의견을 상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겠죠. 어제 그래서 다 올랐어요, 주가가. 네. 올랐는데 과연 우리 항공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요. 바로 다음 기사가 보시면 네. 다른 의견이요. 델타 항공이 10달러를 갈 수 있다. 10달러? 현재 주가가 32달러인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분의 1 토막? 예,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죠.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아, 그럼 안 사죠. 예, 그래서 일단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냐면 기준은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라는 네. 문제인데 글쎄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분기에 예, 지나야 된다? 예. 또 내년 1분기 되면 2분기가 또 지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지연되지 않습니까? 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네. 올 봄에 말입니다. 네. 올 봄에 가을 되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 백신이? 여름 되면 겨울에 나온다고 했고 예. 네. 지금 막상 이제 가을 되니까 올해는 힘들다. 예, 올해 힘들다. 네. 내년 되는 거 아닙니까? 막상 내년이 되면 네. 여름에 나온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네. 지금 어쨌거나 이 백신 자체가 100%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좁은 항공기 내에 들어간 데는 트라우마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모르는 남과 그 좁은 거에 탄다라는 네.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오래 걸리고요. 네. 제가 오늘 본 보고서에 의하면 최장 그 경기 회복 그다음에 항공사 회복을 보는 분이 2024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최장 동안 제일 길게 보신 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 일단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제가 어제 바로 보이는 게 이거였거든요. 지금 부양책 때문에 항공사에 대한 그저께였죠. 네. 추가 부양책을 안 하겠다 하면서 똑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건 뭐 끝났죠. 왜냐 올라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줄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 것만큼 어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시장의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을 거의 트럼프가 지락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건데요. 그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 그 빨간색의 위에가 아프리카고요. 그다음 밑에가 아시아, 밑에가 북미 쪽, 그다음 밑에가 미국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네.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점점점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날은 멀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항공기 내부를 찍은 거거든요. 아, 실제 운행하는? 네, 실제 최근에. 보시면 아이고. 제가 보기에 사람이 한 다섯 명 여섯 명밖에 안 돼요. 이거 수지가 전혀 안 나오겠네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손에. 이거는 그냥 뜨면 기름값도 안 예, 기름값이 한번 날아갈 때 뭐 한 4, 5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네. 미니멈?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다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한 400만 원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나머지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렇다고 뭐 비싸게도 아마 못 팔 거고. 예. 심지어는 승무원이 더 많았다는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뭐 다섯 명인데 승객이 뭐 한두 명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의 지금 이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현재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좀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소리냐 지금보다 주가는 더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라는 분도 있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답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차트인데요. 답이 나옵니까? 네, 차트, 이 차트인데 이게 제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모여있는 항공사 네네네. 대표적인 ETF인데요. 네. 쉽죠. 외우기도. 제트. 근데 제트. 이게 보시면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ETF인데 지금 34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반토막 딱 나 있어요. 지금 17.65니까 네. 반토막이 나 있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내가 만약에 정말 여유자금이 있다. 그리고 항공사에 어떤 회사 하나를 찍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ETF 사고 버티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평과 체스 얘기는 네. 이 바닥을 친 게 이렇게까지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네. 사실 참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진다는 건 비행기 아예 안 뜨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뜰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좋아지기 다만 이제 언제 얼마큼 좋아질지 모르니까 ETF를 가지고 길게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델타냐, 유나이티드냐, 아메리카 항공이나 찍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가 된다. 아니 근데 예. 이게 이제 다시 뭐 어느 정도 좋아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좋아져봤자 예를 들면 이건 위에는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공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막 20대 항공 날아다니던 게 갑자기 뭐 50대 100대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손님이 뭐 100명 타는 비행기에 갑자기 300명 못 탈 테니까 입석입니까? 300명 100명 타는 비행기 300명 타려고 그러면? 저한테 따지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 항창 코로나 사전에 전에 네. 이 비행기 수요가 크다 보니까 네. 진짜 입석을 연구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서서 가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가까운 데 가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포인트를 알겠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네. 굳이 항공업계를 관심이 있다. 나는 아, 예. 정말 난 관심이 있다. 난 될 것 같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응하라는 거지. 저도 역시 항공사를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특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백신이 아니고요. 치료제까지 나와야 전 탈 것 같습니다. 아 치료제까지 예,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겁나죠. 그렇죠. 가까운 옆에 네. 모르는 분이 탔는데 막 기침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그분 공간 도망갈 데도 없고 계속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하실 분들은라고 네. 말씀드린 거죠. 네네. 네. 아 굳이 하신다면 네. 이런 방법도 네, 있다. 있기는 있다. 단 이제 굳이 하실 거 여기서 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 찍어서 네. 그 괜히 피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차트가 S&P 500의 모습인데요. 네. 딱 보시면 빨간색이 50일선이고요. 50일선에 딱 올라온 다음에 딱 안착한 모습이지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가는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탐욕 공포지수가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51점. 아, 네. 탐욕과 공포의 네. 딱 네. 가운데. 딱 가운데. 중립.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됐든 간에 약간의 폭풍 전야 같은 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일단. 근데 이제 이 기울기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이 없어지면 이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경제상에 좋아지는 모습, 아까 얘기했지만 공시표가 좋아지는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는 있겠습니다. 네. 있지는 말까요? 하여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 그, 이 게이지가 옆에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 게이지? 이 게이지는 많이 봤죠. 이 탐욕 공포 게이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가 이게 움직일 때 보통 이렇게 탐욕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 이게 연두색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가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을 매도하는 거고요. 아. 공포스러움 사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마치 그, 이게 연두색이니까 좋은 쪽으로 이게 올라가면 네.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 극히 시장이 과열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주식을 사는 타임이고요. 네. 이게 이렇게 탐욕으로 올라가면 그리드하게 올라가면 아. 파는 겁니다. 파는 거. 예, 여러분들 그 참고해서 아, 연두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팔아야 되는 팔아야 시점이고 되고, 예,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가면 사야 예, 되고 예,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빅스랑 이렇게 시장 하락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거니까요. 이거 어디서 봅니까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CNN 가서 머니 CNN이라고 CNN.com에 가시면 예. 그 증권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CNN 내. 네. 예, CNN 내. 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네. 가시면 딱 게이지가 있고요. 네.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 가져온 것은 예,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왜 어려워지는지를 제가 오늘 원문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빨리 해드릴게요. 네. 지금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연방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정부가 아니고? 예, 연방정부. 연방정부. 예, 연방정부가 줄인 게 예. 지금 5달러만 받는 지역도 있어요. 주당. 일주일에. 일주일에 5달러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달러. 5달러요? 4달러는 광고이고 5달러.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5달러가요. 네. 여러분들 5천 원이 좀 넘잖아요. 뭐 한 6천 원 가까이 되겠죠. 미국에서 현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사 나온 것처럼. 아, 이미 5달러만 받는 지역도 예. 있다고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양책에 합의가 없으면 예. 일주일에 5달러를 받아요. 실업급여를. 예. 실업급여를 5달러 받고요. 현재 2,600만 명이 실업수당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 전 국민의 10%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매주 100만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의하면 8월 연방에서 지급한 실업급여 평균이 305달러입니다. 305달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0달러 아닙니까? 네. 1200달러 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월세도 못 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루지애나든지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주당 180달러밖에 지급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당 180달러? 예. 한 20만 그래서, 원?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뭐가 나왔냐?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이 나와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추가 부양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고용시장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야, 미국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빈곤층 생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상당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KBS라든지 이런 방송을 보시게 되면 네. 그런 시사가 나오고 있는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일단은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진짜 거리에 나앉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정치를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낸시 펠로시는 침묵하고 있고 미치 맥코렐은 부양책의 제안이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해서 월가 상당히 많은 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급여가 얼마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뭐 책 하나 쓰면 뭐 몇십억씩 네, 그러니까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까 5달러가 어느 지역이냐면 네. 하와이 일부 지역이 5달러입니다. 5달러를 주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아, 이거 5달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20달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택시도 못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점점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고 고용지표가 어려워지고 있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추가 부양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딱 대면할 게 아니면 뭐 선거 끝나고 할게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추가 부양책 왜 원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 우리 굉장히 급하구나 미국이 네, 네, 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제 개별 기업 뉴스 잠깐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 걱정 해줄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혹시 그 미국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네.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미국이요. 네. 그런 양극화를 상당히 잘 이용하는 국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첨단 기술이 확실하게 깔려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노동력이 상당히 풍부한 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 양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화 나오죠. 그리고 양극화를 잘 활용하면서 네. 노동력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노동력을 가지고 첨단 기업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제 연방 정부 평균 실업 시간당 최저 임금이 네. 7.25입니다. 오늘 날짜로. 시간당? 예, 시간당 평균 임금이. 7.2면 한국보다 아마 낮을 거예요. 낮을까? 지금 8천 얼마 아닙니까? 비슷하겠네요. 예, 거의 네. 비슷하겠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미국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약간 어두운 면이죠. 예.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밝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페덱스, UPS 같은 특성 배송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야 비행기도 안 뜨는데 되겠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비행기 못 뜬 거를 10배, 20배로 국내에 있는 그 수많은 온라인 제품들을 배송하면서 상당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로 가면 지금 겨울이니까 연말 홀리데이 시즌 가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더 랠리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채팅창에도 네. 지금 막 방금 정신 차렸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얘기 듣다가 네. 아 맞아 미국 어떡하냐 걱정 많이 하다가 지금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땐가? 이러면서 정신 차리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큰 틀은 이거죠. 큰 틀은 그 실제 그 어려워져 있는 국민들과 네.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위에하고의 그 양극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나라죠. 네, 너무 커서 네. 이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안 나왔을 때 독점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독점 규제. 예,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이거 예, 너무 가만두지 않겠다 민주당이 네. 손을 좀 봐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그럴 때 주가 하락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독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 불려가거나 아니면 네. 그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실제 공화당 거의 반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적절하게 법화되는 법제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냥 청문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네. 10년 지나고 나서 풀려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매수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딱 준비하고 온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20년, 2021년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에 대해서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요. 네. 지금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현지네. 네, 네.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매출 증가율 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항공 쪽은요, 카니발 쪽은 세 자리인데 거꾸로 세 자리. 뭐 마이너스 130% 이렇게 네. 나가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두 자리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한쪽으로 보게 되면 네. 그만큼 1등 기업이라는 소리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미국의 성장주가 이제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겠죠. 네. 성장주의 시대가 좀 저물고 이제는 뭐 필수 소비재든 아니면 자본재 혹은 뭐 금융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때가 온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신지 여쭤봐도 지금, 될까요? 네, 지금 그 얘기를요. 네. 제가 2009년 3월부터 11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많이 올랐잖아 빠지겠지. 이제 올라올 거야. 네. 뭐가 올라오냐? 에너지, 금융이 올라올 거야. 그리고 구경제, 소재. 산업재가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11년째 듣고 있는 11년 동안 올라왔거든요. 이들 기업이. 제가 이걸 왜 부정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기업을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5대 490원인데 S&P 500 기준으로 치게 되면 네. 5가 490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꺾이는 모습 나오면 저도 동의하죠. 근데 실적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잘 나와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못 하고요. 일단은 네. 일단은 이 종목 입고 나서 네. 더 담는 건 상관없다. 금융주를. 네. 근데 이걸 빼고 뭐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작한 네, 모양입니다. 잠깐만 기사 한번 좀 보고요. 네,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요. 네. 지금 니콜라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니콜라. 니콜라가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11월 30일 날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1월 30일이 되면 엄청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날짜를 체크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상당히 수급적으로 주가가 또 한 번 내리막길 걸 수 있다는 게 주의니까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어떻게 개장 네 개장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 그 장상 보시는 와중에 네. 그 테슬라하고 그 에디슨 간의 아주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는 커런트 네. 워라는 영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네. 나중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시장을 좀 제가 지수를 보면 네. S&P 500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이 다 올라오는데요. 특히 지금 S&P 500이 예, 그 아니 나스닥이 한 0.65% 좀 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1% 안쪽인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올라오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아까 원래 오늘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면 네. 오늘 나온 실업수당 건수만 봐도 장이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악재를 추가 부양책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왜 근데 많은데 안 하고 있는데 왜 기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이런 거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들이 안 하고 배겨 이런 컨셉이에요. 하겠지 안할 듯 하다가 막판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주식을 좀 강하게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요런 때 그러면 네. 좀 초단기 단기 전략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 이런 얘기 할 때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기대감으로 또 슬슬 올라가고 안 한다 그럼 또 가격 떨어지니까 지금 말씀이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주식을 산 거는 부양책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런 거 그런가 보다. 네. 나의 주식 갈 길은 나의 길을 걷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그 가르침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예 안 할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빅파이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네. 모습이고 일단은 이게 어제 나온 민주당의 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하루 만에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시장의 상승을 꺾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가지만 보고 끝낼게요. 종목 네.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엔비디아를 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561달러거든요. 아, 엔비디아 저 사고 싶었잖아요. 네, 561달러인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4% 밑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벌써. 손만 뻗으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네. 다시 늘 얘기하지만 주가가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힘은 실적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내려가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만 올라올 땐 실적 갖고 올라오는데 상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하락을 적으시면서 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올라오는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큰 공부가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엔비디아 진짜 살려고 그랬어요. 200달러부터. 아, 200달러부터요? 네. 그러면 한 2년, 3년 전부터 주식을 미국 시장에 보신 거 아, 그랬나요? 네. 아이고, 네. 하여튼 계속 사고 싶었는데. 네. 오늘 사셔도 됩니다. 오늘? 예. 네. 아니면 오늘? 내일 사셔도 되고요.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좀 올랐죠. 오늘 조금 올랐네요. 0.45%. 근데 뭐 상관없는 가격이니까. 상관없는 가격이니까. 네. 언제 사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엔비디아 진짜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 그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너무 좋아하는 회사고, 네. 워낙 이게 그 젊은 분들이 네. 이거 다시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네. 지금 그래픽카드 지금 사실 네. 살려고 줄 서 있거든요. 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픽카드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이폰을 살 게 아니라 애플 주식을 사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페라리를 살 게 아니고 페라리 주식을 사셔야죠. 페라리는 주식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페라리 주식 좋죠. 괜찮아요? 예, 좋죠. 아, 그렇습니다. 페라리 예, 잘 가고 있어요, 주식. 아... 예. 현대차 사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미국 주식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자, 오늘 연휴 이제 전날이라 또 조금 훈훈하고 조금은 너무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억지로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제가 바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괜찮았다고 고민하지 않고. 예. 네. 예.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저도 뭐 팬입니다만 아마 우리 팬분들 굉장히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팬분들의 그 눈 하나 하나, 그분들의 귀 하나 하나가 장우석 본부장님께는 큰 책임감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건강한 거 건강한 운동 많이 하시고 네. 과식하지 마시고 네. 엉덩이에 그 저 냉 저 방석 같은 거 자꾸 깔고 다니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